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심 측정 배터리를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가 배터리를 교환을 해도 이렇게 수심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뜯어가지고 확인을 선도 보고 뭐 배터리를 또 다시 다른 걸로도 교환해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배터리를 제가 오늘 사온 것입니다. 요거 한 개, 두 개. 한 개는 저기다 썼고, 한 개는 현재 이 수심 측정 릴에다가 배터리를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옵니다. 이 클릭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 같은 원인입니다. 같이 이렇게 수심 측정 이 메타기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끈 겁니다. 이것은 켜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지금 들어오죠. 들었다 나왔습니다.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배터리를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안에다 꽂아놔도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배터리 꽂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배터리 꽂는 집인데 이것을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화면에. 빠졌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안 들어오죠. 배터리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본 즉슨 여기를 요 배터리 들어가 있는 요 윗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메타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는다고 선도 다 보고 잡아당겨 보고 밀어보고 이 화면 쪽에도 제가 또 이것을 다 뜯어보고 했었는데 결론은 이 배터리 연결부 여기가 헐렁헐렁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 이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이것으로 이런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은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좀 빡빡하게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너무 들어왔다. 이게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빡빡하게 밀어놓고 나서는 흔들어도 이렇게 메타기가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끄고 켜고 내일 모레 제가 한치의 낚시를 가기 위해서 이 릴을 만지작거려 봤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이제 또 마누라한테 돈을 좀 뺏어 가지고 가서 이걸 두 대를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뜯어 가지고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원인이 배터리 접촉 불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 이 배터리 부분 여기를 뜯으셔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접촉 부분을 꼭 눌러 가지고 접촉을 시키시면은 흔들어도 이렇게 메타기 불이 잘 들어옵니다. 자,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은인이 많은 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수리 안 맡기셔도 작은 드라이브 이건 일자인데 이 드라이브는 작은 드라이브지만 일자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몇 개밖에 클릴 수가 없고 저는 이 칼들을 이렇게 동원했습니다. 이 핀셋으로 이런 거를 집어서 안에다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핀셋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주 작은 볼트 보이시죠? 이런 거 손으로 안 잡힙니다. 이게 손으로 집으려고 그러면 이잘안 잡혀요 이게. 그래서 이 핀셋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자가 수리 한번 해보십시오. 돈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